우리는 시련 중에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뒤따르는 결단과 재헌신을 하는 예배자로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The Blessing 전해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주의 은혜 너희 위에 다가오는 세대 위에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현장 예배를 통해 실체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비상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 새언약 주일을 지키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복음의 진수와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한 감격을 이어가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코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렸지만 저희가 찬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신 본당에서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방역지침을 지키며 예배드릴 때에 고센 땅과 같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구름 조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온 세대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작은 부활절, 영광의 대관식, 기쁨의 혼인잔치에 함께합니다.
SRC 뉴스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엄마 아빠랑 감자 얘기했습니다. 온갖 요기 추수 감자 줄이까지 매일매일 쓰기로 약속해요. 일기장 뒤에는 더욱 감자 적은 통도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 다 같이 함께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학부 플로우팀이 첫 번째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대학부 지체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찬양을 비롯해서 자작곡까지 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 뉴띵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